약은 약사에게, 토지 매매, 전원주택 매물은 청산공인중개사에게. 안녕하십니까? 청산강규명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 매매, 전원주택 매물을 확실하게 판단하고 가장 정확히 시청자분들에게 전달한다고 자부심이 있는 청산강규명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는 지금 매매할 토지 위에 서 있습니다. 오늘 토지 매매 매물의 키 포인트, 전면 작은 개울물, 뒤로 임야 접한 토지, 토지 경계 자연석 시공으로 토목공사 불필요, 평탄하고 반듯한 모양으로 숲에 둘러싸인 토지, 주변 좋은 환경으로 위에 시설 없는 힐링 토지, 국도 3분, 행정센터 6분 거리, 적당한 면적의 금매물. 사무실에 가서 공적 자료 살펴본 후 다시 나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도의 모습, 전 992제곱미터, 생산관리, 가축사육 제한구역, 공장 설립 제한구역, 토지 극히 일부의 소하천 구역, 앞으로는 국어, 작은 계곡물 흐르고 뒤로는 임야, 숲에 접해져 있습니다. 위성의 모습을 보니 지적도와 일치합니다. 오늘의 토지 매매, 홍천 두촌면 소재지 홍천 부동산 매물로 가는 길인데, 지금 도로변에 보이는 숲과 나무는 온통 눈꽃의 축제입니다. 이 영상은 10일 전에 찍었는데 아마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겁니다. 오늘의 토지 매매 매물, 뒤로는 산림에 접해 있고 지적의 모양도 보신 바와 같이 모두가 선호하는 반듯한 사각형 모양입니다. 경계선상에 나무가 있고 흰눈에 덮여 있어도 주변 환경이 좋은 토지라는 것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임야와 경계한 한쪽 가장자리에서 토지 모습 둘러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방향이 남쪽, 임야와 경계 지점입니다. 뒤로 임야의 모습입니다. 숲을 벌채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겠군요. 토지의 중간 부분에서 보고 있습니다. 눈으로 인하여 판별이 안 되지만 작년엔 경작을 하지 않고 묵혀둔 것 같습니다. 서쪽 부분의 토지 모습, 좀 더 앞쪽으로 나가서 볼까요? 바로 아래가 도로이고 건너 개울물 흐르는데 토지가 높아 아래 도로와 시냇물 흐르는 부분은 잘 보이지가 않고 서쪽은 잘 보이네요. 입구에서부터 좌측의 모습입니다. 나무가 서 있는 부분부터 북쪽 부분 임야인데 벌목을 해서 큰 나무는 없네요. 단점이지만 장점도 있을 법합니다. 토지에 접한 도로에 나와 보았습니다. 하천 개울물, 국어의 물은 수량은 적지만 참 맑습니다. 맑길이지만 도로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자연석이 쌓여 있고 토지가 있는 좋은 위치입니다. 이렇게 진입로 도로까지, 진입로 경사 부분까지 자연석으로 구배를 잡았습니다. 토지와 도로 부분이며 경계는 이렇게 자연석을 쌓았는데 자연석 쌓은 부분이 오래돼서 안정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장남리 소재한 이 홍천 부동산 매매 토지는 주변 토지가 25만원에서 35만원대에 거래되는 가격대에 비해
훨씬 저렴한 가격이며 가격과 위치, 환경 모두 좋은 선택지로서 반듯한 토지 모양과 함께 건축 허가 및 토지 사용에 아무 결점이 없으며 주변 우산화 위해 시설 없고 토지 이용 계획상으로도 위해 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이나 농막을 설치하기 전이라도 평소에 야영이나 캠핑, 글램핑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좋은 자리라고 생각되어 영상 올렸습니다. 오늘의 홍천 부동산 두천면 소재 토지 매매 정리해 보겠습니다. 매물번호 617번 전면 계곡물 뒤 임야접 반듯한 토지 청정지역 가격 건축허가 등 오케이 위치 강원도 홍천군 두천면 장남리 면적 전 992제곱미터 용도지역 가축사육제한지역 생산관리지역 공장설립제한구역 추천용도 건축, 농막, 개인 야영, 캠핑, 글램핑 현 상태 전으로 경작 진입도로 토지의 입구 도로적 교통 두천면 행정복지센터 6분 매매금액 6,900만원 고정가 특징 반듯한 직사각형 토지로 토지 이용 극대화 적당한 면적에 평탄하고 주변 환경 매우 좋음 경계 부분 자연석 시공된 토목공사 필요 없는 토지 좋은 자연 환경에 힐링 공간이 돋보이는 토지 매매 매우 저렴한 금매물로 건축 허가 등 오케이 국도 3분 행정복지센터 6분 동천 IC 20분 거리 오늘 토지 매매 매물 잘 보셨나요? 저는 결코 매물을 허황되거나 소부자를 현혹시키는 그런 소개는 하지 않습니다. 오늘 토지 매매 매물 뒤로는 야산이 있고 앞으로는 작은 개울 시냇물 흐르는 토지 매매 괜찮지 않나요? 네, 그러면 다음에도 좋은 매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모두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원주택 토지 매매 매물은 청산공인중개사에게